1대2로 출발한 6세트. 김가영 선수 얇게 엎돌리기. 엎돌리기 성공. 김가영 선수가 원래 쓰던 큐가 있었어요. 그 큐를 몇 시즌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물어봤을 때 장비를 잘 안 바꾼대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나한테 맞는 장비다 싶으면 바꾸지 않는다. 운동화도 그래서 똑같은 운동화를 꽤 오래 쓰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큐를 바꾸니까 이제 팬들께서 큐를 바꿔서 적응이 덜 돼서 뭐 분리각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천천히 옆돌리기로 역전점. 아주 안정적인 속도로 옆돌리기를 아주 편안하게 성공시켰고 네. 살짝의 탄력감만 주는 듯한 느낌으로 일목적구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다시 보내놓고 이목적구도 잘 맞았어요. 다음 배치 아주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천천히 굴러서 옆돌리기 성공. 컨트롤이 워낙에 지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좀 더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1적구간의 키스가 자, 아 저기서 멈춰버리면 거의 진행방향에서 완벽하게 맞았어요. 지금은 사실 지금 같은 두께를 치면 1목적구는 무조건 장장 단으로 해서 2목적구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면서도 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올라만 가게 된다면 빨간 공의 위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굳이 뭐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썼어야 됐다 싶네요. 네. 두 번째 벤치 타임아웃. 뭔가 좀 주문이 많아 보이는 김재근 선수의 모습인데 대회전 뱅크샷을 주문한 건가요? 대회전 뱅크샷을 쳐서 짧게 만들라고? 대회전 뱅크샷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짧게 장으로 아!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행운의 득점이어서 미안하면서도 들어가서 다행이다라는 이 복잡한 심정에 네, 좋아하고 싶지만 좋아할 수 없는 그렇죠. 지금 간절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비껴치기 형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저 틈이 별로 없어 보여도 은근히 잘 빠지잖아요. 그렇죠. 단쿠션에서 회전이 받는 그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속도감이 좀 있었으면 실제로 나가는 경우도 몇 번 봤죠. 네. 지난 시즌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이 두 팀이 전부 풀세트까지 갔습니다. 7세트까지 가서 4대3으로 모두 하나 카드가 이겼는데 오늘도 분위기가 조금 예사롭진 않아요. 아, 이런 거 참 큰 장점이죠. 김강 선수의 정말 큰 장점인 두께를 정확하게 살리는 이런 공격 방식들. 네.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상당히 예민했고. 지금은 또 마침 예민하게 치면서도 회전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그렇죠. 예. 김강 선수가 수십 년 동안 쳐왔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반대로 회전을 많이 줍니다.
코너 꽂아서 오 넘겼어요. 이게 살짝 넘어가네요. 어제였으면 들어갔을 텐데요. 아, 그렇죠. 코너윅을 정확하게 이용했는데 아 정말 조금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지금 걸어치기 치는 건가요 임정숙 선수? 비껴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군요. 회전량이 네 성공! 임정숙 선수가 아주 예민한 공 멋지게 처리하네요. 지금 같은 배치도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네. 들어가는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짧아지기, 밑에 쪽으로 빠지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입사각이었는데 회전력을 잘 살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느린 속도가 아니라 탄력을 살짝 주는 듯한 느낌. 얇은 두께와 회전량이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자 임정숙 선수도 상당히 예민한 코스로 선택을 합니다. 왼쪽 옆돌리기. 자 이 공 좋습니다. 오 지금 김광 선수와 임정숙 선수가 동점.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6세트 굉장히 재밌어지는데요. 예. 빗각의 입사각에서 굉장히 예민한 컨트롤 아주 깔끔하게 해내는 임정숙 선수죠. 4이닝에 6대6.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빨간 공 코너로 보냈고 득점 만들어냈고 옆돌리기 득점 확률 뭐 좋은 거는 충분히 지금 보다시피 좋은 줄 알겠는데 예. 일목적구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네. 맞춰내는 능력도 좋지만 일목적구를 지금 갖다 놓는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이동시켜 놓는 그 컨트롤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얇게도 치고 두껍게도 치고 그러면서 회전 조합까지 여러 가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빨간 공을 쳐서 자, 이 뒤로 돌려치기가 짧았네요. 이게 포지션 플레이의 가장 큰 가슴 아픈 순간이죠. 그렇죠. 아, 잘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아쉽게 빠지면 허탈합니다. 네. 분명히 굉장히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3이닝에 김재근 선수가 벤치 타임아웃 부르고 나와서 3뱅크 임정숙 선수가 성공을 시켰고 비껴치기 서서 볼 때랑 엎드려서 볼 때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그렇죠. 3뱅크 샷의 초이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두께만 정확하게 뭐 맞는다면 너무 얇게 맞는 그런 일만 없으면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역전을 만드는 임정숙 그리고 김재근. 자, 오늘 김재근 선수 벤치 타임아웃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정확한 각도 설계로 3뱅크 샷을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벤치 타임아웃 부르고 나와서 선수에게 요령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모두 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세트 포인트입니다. 김재근 리더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목초크를 얇게 쳐서 키스를 밑에 공간에서 제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내 공이 날아가는 라인이 노란 공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어져도 안 되고 자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자, 잘 이거 피했어요. 이거 여유롭게 돌아서 7세트 갑니까? 7세트 지금 만나러 갑니다. 7세트 이야. 돌리기 짧게 여기서 네. 앞돌리기 짧게 상당히 좀 불편한 자세였지만 확실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리가 한쪽이 테이블 위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공격을 시도했고 여기서 득점이 멋지게 됐습니다. 흰 공 옆돌리기를 바라보고 있는 김병호 선수. 빨간 볼이 일단 뭐 맞기 너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문제만 없다면 바로 갈까요? 길게 갈까요? 바로 선택했네요. 길었네요. 네, 바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선수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은 어차피 앞에서 안 맞아도 뒤에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라인으로만 보내놓자라는 생각으로 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안정감이 드는 배치기도 했던 거고. 그렇죠. 자 리버스로 이번 공은 멋지게 잡아내는 한현범 선수입니다. 네. 앞서 세 번의 공격에서는 임팩트가 좀 이상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리버스 라인을 만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워낙에 베테랑입니다. 황영범 선수는 네. 프로리그에 입성하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고 큰 대회에서의 우승 경험들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한두 큐 정도 이제 좀 맞기 시작하면 본인의 플레이를 아주 쭉쭉 해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껴치기. 자 마지막 쿠션에서의 꺾임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팀 리그에 들어와서 많은 경기를 해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성공시킨다면 팀에서의 입지가 확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성공을 시켜야 되는 공이었는데 물론 다행히 일목적구를 더 좋은 위치로 갖다 놓지는 않아서 그래 너무 역시 약간 걱정했던 게 오늘 김병호 선수가 실수했던 두 개의 공이 다 뒤로 돌려치기였잖아요. 다 임팩트의 양이 안 맞아서 네. 이번에는 아주 시원하게 임팩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시즌 앞에서 세 번의 경기 4대2, 4대3, 4대3 전부 조금 극적으로 이겨왔던 하나카드 하나페인데 왼손으로 뱅크샷 살짝 끌어놨습니다. 네 이거 들어가면서 자,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3연속 득점. 반대손으로 끄는 양까지를 조절을 해냈어요. 그 뜻은 왼손의 그 감각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입니다. 직접 네 황영범 선수도 중요한 기회 잘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벤치 타임아웃도 없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내야겠네요. 와 지금도 두께가 이 두께가 사실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았죠. 일단 내공이 먼저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먼저 지나가는 건 예. 맞는데 네. 더 두껍게 맞았으면 훨씬 여유 있게 지나갔겠죠. 와 백민주 선수가 절규를 합니다. 라운드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김병호 선수에게 찾아온 뒤로 돌려치기 찬스. 들어갑니다. 남은 점수 석점. 그래도 7세트 경험이 많은 하나카드 하나페이, 특히 김병호 선수에게는 이런 압박이나 부담이 그리 생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김병호 선수가 조금 덜 하겠죠. 예. 앞서 놓쳤던 비껴치기죠. 이번엔 좋습니다. 네. 확실한 곳에 떨어뜨리면서 연속 득점. 그 하나 카드 하나 페이는 지금 다 이기고 있잖아요. 예. 경기를 다 이기고 있다가 이번 경기를 지면 그래도 또 한 경기 졌구나 할 수 있겠지만 크라운의 테라온 입장에서는 4전 전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를 또 지면 충격이 차이가 훨씬 크겠죠. 그렇겠죠. 네. 이길 뻔한 상황까지 갔다가 지게 되면 타격이 더 클 텐데. 자, 옆돌리기 곱게 던져놨습니다. 네, 잘 들어갑니다. 세트스코어 3대3에서 매치포인트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매치포인트 하나카드 하나페이. 아, 공이 썩 편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제 흰볼을 일목적으로 삼으며 오른쪽을 치면서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치면서 내공이 먼저 나가야 하는데 조금 두꺼운 두께 맞으면 키스가 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키스는 그렇죠. 키스 안 났고 빠졌고요. 진행 방향 좋습니다. 네, 오늘도 7세트에서 승리를 하면서 하나카드 하나페이 계속 이깁니다. 계속 승점을 쌓습니다. 이대로 1라운드 우승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항상 응원꽃 응원 선수 머리를 흔들던 김병호 선수 아주 조리돌림을 당하는데요. 마치 뭐 귀여운 조카를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예. 김가영 선수가 오늘은 김가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가영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김병호 선수 얼굴을 뭐 거의 잡아서 뽑을 듯이 막 흔들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고마우면 얼굴을 그렇게 막 흔드는 거군요. 원래 그러면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데 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팀워크가 워낙 좋은 팀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스스럼 없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아, 아니 사실 저희 병호 형님이 또 저희 잘 챙겨주시고 저희 큰 어른으로서 이렇게 다독여 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로 되게 귀여울 때가 많으세요. 근데 아까 뭐 이렇게 공 바깥으로 날리고 멋져고 하실 때나 아니면 이기고 나서 좋아하실 때 또 이기고 나서 많이 힘들으셨으니까 이제 저 아까 졌을 때 이제 잘 못했다고 저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귀엽게 주먹을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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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밉게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 살짝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때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네.